있습니다. 자, 돌파 시도 이후에 링 맞고 튀어 올랐습니다. 네. 리바운드 다시 따냈고 두 점 들어갑니다. 그렇죠. 손인보죠. 네. 손인보. 동호회 농구는 어쨌든 엘리트 농구만큼 이렇게 잘 짜여진 조직력은 볼 수 없지만 네. 워낙에 이제 운동량들이 많기 때문에 뭐 개인 보겠습니다. 네, 아우스는 예, 매치업 존에 가까운 예. 자, 들어갑니다. 그렇죠? 조정. 오늘 한주희 선수가 상당히 지금 컨디션이 좋. 박성은. 그렇죠. 아, 패스 좋았죠. 오른쪽. 네. 박성은 석점 아. 들어갑니다. 아, 또 두 명의 선수 출신들이 만든 벤치에서 야, 좀 잡아라라는데. 그렇죠. 자, 본인이 직접 밀고 아, 그렇죠. 들어갑니다. 전상렬 선수도 정말 한 3, 4년간 네. 볼 흐름에 좀 기인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. 이명준 선수의 부재라고 볼 수 있겠죠. 자, 미들레인지 들어갔습니다. 박성은 가볍게 제철했습니다. 아, 네, 확실히 미들레인지 네. 두 점 득점. 확실히 군수의 역세. 네, 김민호 선수도 저 정도는 뭐 확실하게 메이드를 해주는 선수였는데. 네. 따냈는데 아, 여기서 들어갑니다. 이것도 3점이죠. 네. 네. 보기 드문 또 1위 플레이가 나왔는데 네. 김상훈 선수가 또 네. 왼쪽에서 석점 아, 들어갑니다. 네. 자, 이번에도 그렇죠? 박성을. 네. 네. 따끈따끈한 KBL 리그의 또 하나의 또 돌파 시도 네. 이후에 한주희의 그렇죠. 득점은 3점. 그렇죠. 자, 수비 평균 네. 굉장히 높은데요. 또 페이커 좋았죠. 네. 이후에 본인이 직접 네. 마무리 지었습니다. 네. 김상훈 수비가 좋았습니다. 그렇죠. 돌파 시도. 아, 이번엔 예, 유로스톱이었죠. 네. 왼쪽 45도 석점 아, 들어갑니다. 그렇죠. 자, 양 팀의 승부를 가를 4쿼터가 출발을 했습니다. 쿼터별로 7분씩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. 짧은 시간 네. 안에 얼마나 공격을 아, 마지막까지 네. 집중해 주느냐. 자, 장민욱이죠. 예, 또 아주 의미 있는 득점이 될 경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. 자, 마크 아, 패스 네. 이후에 두 점 들어갑니다. 김사군. 어, 한주 선수가 끝까지 보고. 그렇죠. 예, 이제 시간을 다 쓰고 공격을 해야겠죠. 네. 오른쪽 45도 석점 아, 들어갑니다. 네. 전... 네. 다시 오른쪽 석점 어, 들어갑니다. 네. 확실히 4쿼터는 좀 압도를 해주고 있죠. 네. 네. 오른쪽에서 돌파 이후에 두 점 들어갑니다. 아, 좋죠. 패가 수수가. 네.